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기 참 좋은 계절 봄입니다. 산으로 둘러 나가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전시회 관람 어떠세요? 봄을 맞아 청주 곳곳에 다양한 전시가 새로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기분 좋은 포근함이 감싸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천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꽃들만큼이나 이 봄을 더욱 향기롭게 즐길 수 있는 전시회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봄이라 더욱 특별한 전시회 나들이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청주시 복명동의 주택가 한편에 자리한 민화 갤러리입니다. 올해 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춘 3월 매화디언. 제목부터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화갤러리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봄을 맞아서 또 특별한 전시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떤 전시인가요? 이제 꽃 피는 춘 3월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그 매화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 서울 과외 민화 박물관이라고 그 최초의 민화 박물관인데 거기에 그 소장하고 있는 1900년도 아주 오래된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예부터 매화는 선비의 고든 지조로 상징되며 사군자 중에서 으뜸으로 칭해졌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100여 년 전 선조들이 남긴 민화 속 매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매화 그림이 참 많은데 정말 예쁩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꽃이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매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매화는 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군자의 하나로 선택해서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매화의 좀 상징적인 것도 이미 이제 부여하고 또 그 그림을 좀 감상하라고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색감이 특이한 것 같아요. 다양하고. 네, 좀 틀리죠. 네. 지금 이제 이게 한 폭인데 첫 번째하고 맨 끝에 부분은 인두화라고 해서 이제 그 네. 불러다 이렇게 지져서 그래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그 하나의 장르지만 이렇게 인두화도 그렸다는 걸 표시하시는 거죠. 예. 그렇군요. 민화는 해와 달, 동물 등 여러 상징을 통해 과거 서민들의 꿈과 소망을 담았던 그림이죠. 매화도 장수를 의미하는 꽃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민화에서는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민화라고 하면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민화들이 서민들이 그렸다기엔 예쁘고 고급진 느낌도 있어요. 네. 사실 일반 서민들이 뭐 사군자나 매화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취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1900년도 이제 조선 말기 이제부터 그 도화원의 하서들이 민간으로 나와서 많이 접하고 즐겼던 그림이죠. 네. 조선 후기 도화원 화가들이 남긴 매화를 소재로 한 민화 작품들. 그래서일까요? 민화의 색다른 시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보통 붓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손으로 글씨도 쓰고 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그림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민화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매화뿐만 아니라 다른 꽃이나 새, 물고기 등과 함께 장수와 백년 해로를 상징하는 그림들도 많은데요. 봄을 맞아 소망을 찾는 많은 민화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화가 그 봄의 첫 소식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또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를 찾아온 기회가 됐었습니다. 작가들이 그린 그림들만 늘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조선시대 때 원화 그 자체를 전시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그림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주시 내수읍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쇠마 미술관입니다. 봄을 맞이해
지난 16일부터 서승현 작가의 풍경화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최원 미술관 항상 기대가 되는데요. 올 봄의 첫 기획전이죠? 어떤 그렇습니다. 전시인가요? 우리 최원 미술관 하면은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미술관으로 대개 비구상, 설치, 입체 그런 작품들만 전시하는 대로 생각해서 웬 구상 전시냐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풍경화라는 패턴을 현대적 언어로 같이 결합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현대미술의 다양한 특징 중 하나인 화면의 어떤 모호한 이미지, 모호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풍경화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부산은 물론 세계 각국의 명소가 가득합니다. 서승현 작가만의 독특한 색채로 재해석한 도시의 풍경들 정말 멋진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멋진 도시들, 풍경들 참 많은데요. 주로 풍경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도시 풍경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국내외는 물론 해외 유적지라든지 우리가 가보던 그런 곳을 스케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몽환적인 도시로의 여행.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면 그녀의 작품 속에 흐르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하늘을 이제 물로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세상이 마치 물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 만물의 근원이고 또 물이 순환하면서 재탄생하듯이 물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꿈을 꾸자 그런 메시지를 이제 물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작품마다 다 물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꿈결 같고 몽환적인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적인 풍경화가 아니라 가상 세계를 표현한 거거든요. 색채를 이제 전환을 시도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몽환적인 그 세상을 그리는 것 같아요. 서승현 작가의 풍경화는 고전 미술과 현대 미술의 아름다움을 골고루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충북의 풍경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익숙한 곳, 무심천 맞죠? 예, 무심천은 그 청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하천이라서 그렸고요. 또 맑고 아름다운 그 청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심천을 그리게 됐습니다. 와, 벚꽃도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폈고요. 곧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 무심천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려서 제작했습니다. 3월의 봄나들이, 이번엔 박물관으로 가봅니다. 한국교원대 캠퍼스 한편에 자리한 교육박물관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봄을 맞아서 전시 관람을 다니고 있는데 이곳 교원대 박물관에서도 좋은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번 저희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추운 겨울처럼 길었던 식민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새로운 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에 손에 들려있었던 태극기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아, 태극기요? 네.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올해잖아요. 네. 정말 의미가 있는 전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징, 태극기를 다룬 대한태극기 특별전. 전시 관람을 하기 전에 태극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태극기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이 민족을 상징하는 흰색 바탕, 그리고 음과 양을 상징하는 청색과 적색의 태극, 그리고 그다음에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 네 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태극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태극기가 국기로 지정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이 태극기가 최초의 태극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최초의 태극기 하면 박영효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태극기의 모습보다 한 3개월 정도 전에 미국 해군성에서 해상국가들의 깃발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태극기의 원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박영효 태극기가 아니라 이 태극기를 최초의 태극기 모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태극기의 의미와 역사는 물론 태극기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표나 그림부터 상표에 사용된 이미지 등 신기한 태극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많은 태극기가 있는데요. 이 태극기는 이렇게 찢기고 꿰맨 자국도 있고 뭔가 사연이 많을 것 같아요. 참 잘 보셨는데요. 이 태극기가 전체 태극기 중에 가장 낡은 태극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청색 바탕에 붉은색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장기를 태극기로 개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일제의 식민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다짐 혹은 해방의 기쁨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끈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있는 저도 마음이 찡하네요.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 이후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에게 태극기는 국기 그 이상의 의미였죠. 때문에 임시정부 간행물엔 태극기가 항상 등장하고 이봉창, 윤봉길 등 애국지사들은 태극기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남겼습니다. 또한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찢어 자신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태극기에는 우리의 지난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국기의 모습이 확정된 것은 1949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흰바탕, 태극, 사계라고 하는 이 세 요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타나는데요.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마 태극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그 진심들은 아마 하나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복 직후엔 북한의 국기도 태극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대한 태극기전에서는 태극기에 깃든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봄의 의미를 더하는 특별한 전시로 손색이 없죠. 두근두근 괜스레 가슴 뛰는 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봄꽃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과거를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봄의 향기 전시회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